자,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이게 약간 그 프리징 현상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껐거든요.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텐데 꼭 다시 듣고 정리하세요. 이거 본문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문법 설명하는 거 말고 본문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 자, before니까 뭐뭐 전에죠. 뭐 하기 전에. 내가 이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자, 이거 혹시 아세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야? would like to라는 단어. 자, 이거 우리 그 아마 단어장에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want to랑 같은 뜻입니다. 뭐뭐를 하기를 원하다는 뜻것 같아요. 나는요, 뭐 하기 원한다. 당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한다. 직지라는 것에 관하여. 그럼 직지 뒤에 또 콤마 보이시죠? 이 콤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콤마는 이 직지라는 게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하는 동격의 콤마입니다. book. 하나의 책인데, 아이고, 관계대명사 나왔다. 관계대명사. 그런데 다행인 게 뒤에가 동사로 나온 것으로 봐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가로를 쳐서 앞에 있는 이 북을 이렇게 꾸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지인데 직지는 하나의 책입니다. 어떤 책? change는 바꾸다야. 역사. 프린팅.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인쇄의 역사를 바꿨던 그 책인 직지에 관하여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계속 갈게요. 그랬더니,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직지를 말하죠. 나의 first year. 첫, 1학년, 1학년. 첫 해. 1학년은 웃긴데, 첫 해입니다. 도서관에서의 첫회 때 발견했습니다. 얘가 도서관에 그 취업해가지고 첫회 때 발견했다는 뜻이죠. I knew. 나는 알았다. Right away. Right away는 오른쪽 아니야. 바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알았다. 바로. 즉시. 바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뜻은 두 문제 연결해주는 접속사. 뭐를 바로 알았느냐? It was very special. 그건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는 바로 알았다. 나는요, work hard, 아주 열심히, 이때 hard는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뭐 하였다? 연구하였다,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to prove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책에 여러 번 나올 겁니다. to 정사. prove는 증명하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 뭐를 증명했습니까? 그것은 가치. 가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succeeded. 과거형이죠. ED가 뒤에 붙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exhibition이란 것은 우리 알고 있는 전시회입니다. book exhibition은 뭘까? 뭘 가르칠까? 여기서는. 무슨 전시회입니까? 알동에. 그러죠. 뭐, 도서 박람회 정도? 어떤 하나의 도서 박람회에서, 전체에서 애들랑 조심해요. 파리에 사는 도서 박람회에서 1972년. 직지가 was displayed. 디스플레이는 전시하단데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 전시되어졌다. 여기 또 S도 나왔네. 뭐뭐로서. 우리 책에 S 자주 나오네. oldest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전시되어졌습니다. in the world는 이 세상에서. 자, 그런데 그 뒤에 대시 재밌는 게 보다 보니까 동사로 시작했죠? 그럼 주어가 없어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무엇을 꾸미느냐? 바로 얘를 꾸미는 말이에요. 왜 얘가 아니지? 아, 왜냐면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이 세상에서까지가 사실은 한 단어로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꾸미는 게 아니고 여기서 꾸미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가장 오래된 책,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소개됐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이야? was printed. 인쇄하다야, 프린트. 인쇄되어졌다. 무엇을 가지고? movable metal type란 말은 뭘까, 우리가? 뭘까? movable은 이게 움직이는, 우리로 말하면 이걸 금속 활자라고 쓰더라고요. 금속 활자.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거 그냥 합시다. 이게, 왜냐면 이동 가능한 금속으로 된뭐 타이핑이란 말이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꾸면 금속 활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야 인쇄되어진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 자, 여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갑니다.
자, thanks to는요,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뭐뭐 덕분에요. 그것도 단어장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신들의 이때 hard는 엄청난 노력, 그죠? 노력 덕분에, 직지와 의궤는 둘 다는 were found, 수동태죠.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all Koreans, 모든 코리안들은, 이때 동사, 이거 thank는 고마워하다. 무엇에 대해서 고마워하다는 뜻입니다. A에게 B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당신에게 그 점에 대해, 그 점이란 건뭘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직지를 이렇게 발견, 직지랑 두개 발견한 걸 요걸 말하겠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고마워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바랍니다. 또두 문장입니다. 당연히 빠진 건 되시겠죠? 뭐를 바래? 사람들이 will become interested in, 아까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무엇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다. will이니까 관심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희망합니다. 무엇에? 우리의 국보에 대하여 어디에 있는? abroad 해외에 있는 그리고 뭐야? work for their return 그들의 무엇? 반환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글의 이제 주제 부분이랑 전체 내용입니다. 자, 수고하셨고.